안녕하세요. 태미쌤과 밥상 영화회 38번째 곡 바로 에비스 프레슬리의 이 노래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61년도에 발표해서 미국에서 50동안 1위에 또 영국에서 80동안 1위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2,500만장 솔로 단일 앨범으로 판매가 된 그런 경제적인 주력이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원곡은 이태리 나폴리 민요죠. 오셀로미오. 오셀로미오를 영어로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에비스 프레슬리는 뭐, 로컬 노래 황제로도 지금도 이렇게 이름이, 뒤높이 빛나는 그런 분이시고, 워낙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트럭 운전사로 일을 하다가, 어머니 생신날, 어머니 생일 선물로 드릴 자작사 작곡곡이었던 It's Alright Mama라는 곡을 음반에 담아서 선물을 하려고, 그 지역의 조그마한 레코드사였던 썬 레코드사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썬 레코드사의 사장이었던 샘 필립스라는 분이 워낙에 비즈니스 감각이 탁월했던 분이셨던가 봐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락클로를 이제 흑인들이 거의 주로 부르고 흑인들이 어떤 좋아했던 그런 노래였고 하지만 백인 주류사회에서는 그런 흑인들의 노래를 어떻게 했겠어요? 흑인도 굉장히 멸시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흑인들의 노래도 역시 멸시당하고 당연히 뭐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경우는 락클롤은 사탄의 음악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배관시 당하던 그런 음악 장르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류사의 백인들의 자녀였던 10대들은 몰래몰래 이 노래를 엄청나게 좋아한 거예요. 몰래몰래 열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샘 필립스가 생각하기를 야 그러면은 이 흑인의 노래를 백인이 부르면 이거 대박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던 찰나에 180 장신에 너무나 허대멀쩡하고 잘생긴 엘비스 프레슬리가 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얼굴에서 흑인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 왔노라 보았노라 찾았노라 하면서 그냥 너무나 좋아하면서 바로 그냥 계약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랴 그 이제 지역에서는 멤피스죠. 그 지역에서는 이제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황에까지 이제 이름이 어색히 알려지고 SA라고 하는 그런 큰 레코드사로 이제 56년도에 이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Heartbreak Hotel이라는 곡이 80동안 1위하고 또 이따라서 이제 Don't Be Cruel, The Hound Dog, Love Me Tender도 계속해서 1위를 하면서 이제 10대들의 우상으로 급부상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까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이제 혈육이라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이제 워낙 이제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난 이제 형이 저생으로 가면서 이제 혼자 남았다라는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죄책감이 항상 따라다녔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가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키우셨고 이제 어렵게 키우신 이제 빛을 이제 가수가 되면서 최고의 세계적인 가수가 되면서 이제 보게 되지요. 근데 이제 그 최고였던 인기였던 절정에 있는 순간 56년도 이분이 갑자기 군대를 가게 돼요. 왜냐면 록클롤이 굉장히 그 백인사회 주류사회 그 멸시를 받았던 장르다 보니까 그냥 호시탐탐 어떻게 록클롤을 죽일 수 없을까 이제 그들이 이제 항상 책략과 모략을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피어레스 캔이라고 해가지고 당대에 이제 록클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터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페어러스 캔이라고 해서 락클로를 라디오에서 주로 많이 틀어주는 그런 DJ들이 그 뇌물수수 혐의 어떻게 연루가 돼가지고 대거 200명 이상이나 되는 DJ들이 철창 신세를 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잘 나가던 제일 루이스라든지 뭐 그리고 뭐 척베리 같은 그런 대스타들이 또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척베리 같은 경우는 좀 어이가 없이 콘서트 끝나고 백인 미성년자 여자애를 데리고 이제 드라이브를 하다가 멕시코 국경을 건넜다는 이유로 철창신세를 치게 되고 또 제리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하긴 했어요. 예. 13살짜리 육촌 자기의 육촌 여동생을 꼬셔가지고 이제 그 영국 공연까지 따라가게 해서 거기서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팬들이 엄청난 비난 화살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또 중요한 사건은 또 59년도에 당시 이제 어떤 록클롤의 뭐 교과서를 썼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찬사를 받았던 버디 홀리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리치 발렌스 라반바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 당시에 나이가 17살 굉장한 신예 가수이고 떠오르는 정말 새별과 같은 그런 분이셨고 또 빅 바퍼 그 세 사람이 동시에
비행기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더 맥클린이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에서 The day the music died, 음악이 죽었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락클롤이 갑자기 60년대 초반까지 해서 기세가 확 꺾여요. 하지만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예, 영국의 뭐 비틀즈라든지 그리고 또 롤링스톤즈라든지 락클롤 스타들을 이제 우상으로 해서 이제 미션이 꿈을 키웠던 그런 이제 사이키데리 락, 우리가 이제 락이 오늘날의 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총화들이 이제 되고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예, 부상을 하게 되죠. 60년대 초중반에.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런 어떤 락클롤의 철퇴를 맞는 그런 속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56년도 이제 후반인가 그때 이제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락클롤이 아니라 이제 달달한 이제 발라드 풍의 이제 그런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그런 발라드 풍의 노래들을 주로 불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It's Now Never인 거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분이 그 첫사랑이었고 첫 부인이었던 프리실라 프레슬리가 하필이면은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제 보디가드이자 이제 태권도 사범이었던 분하고 같이 정문이 나가지고 예, 결국 이제 첫사랑도 실패하고 또 이제 자기 사범한테 또 배신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인간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어떤 그런 불행한 상황인데 놓이게 되죠. 또 이제 58년에 또 유일한 또 혈육이었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약물과 이제 알코올에 이제 빠져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인기에 대한 어떤 그런 또 스타일의 또 부담감이 있나 봐요. 또 거기에서 굉장히 또 불안 증세, 또 신경, 또 질환도 이렇게 앓게 되고 결국은 이제 77년도에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이제 심장 질환으로 결국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 질환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유, 근데 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록은 뭐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죠. 미국에서 18곡, 그리고 영국에서 18곡, 총 31곡을 싱글 차트 1위에 랭킹을 시키셨고, 또 15만 장 이상의 또 앨범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로크노래 황제. 자, 엘비스 프레슬리의 It's Now Never 가사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It's Now Never. 이 노래는 뭐예요? 사랑 노래인데 약간. 자감 노래.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쓰는 자감 노래. 지금이 아니면 안 돼. 그런 얘기죠. Come home in time. 그러니까 와서 나를 꼭 껴안아 달라고. Kiss my darling. 나한테 키스해 주세요. Be mine tonight. 오늘 밤. 저의 사랑이 되어 주세요. Tomorrow will be too late. 내일이면 너무 늦게 될 거예요. It's now or never.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My love won't wait. 그래서 won't는 윌라스 주격형이죠. want가 아니고 won't예요. won't를 빨리 발음한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My love won't wait. 윗입술이 살짝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발음하다 보면 My love won't wait. My love won't wait. 내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When I first saw you with your smile so tender. 내가 처음에 당신을 보았을 때 어떤 당신이에요? 입가에 미소를 띄고 있는 어떤 미소라고요? So tender,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띄고 있는 당신을 처음을 봤을 때 My heart was captured. Captured은 뭐예요? 포획하다, 사로잡다 그런 뜻이죠?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My soul surrender. Surrender는 항복하다는 뜻이잖아요. 내 영혼도 당신한테 완전히 빼앗겼어요. 사로잡혔어요. I spent a lifetime. 나는 평생을 이렇게 보냈어요. 뭐 하면서? Waiting for the right time. Right time. 적당한 때, 예, 알맞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평생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때겠죠. Now that you're near, 당신이 가까이 있으니까 어디 가까이겠어요? Near me 정도가 생겨야 되겠죠. 내 가까이 있으니까 Now that 뭐뭐 하기 때문에 이니까 예, 이유를 나타내는 접수사예요. The time is here at last. 그 때라는 것이 right time이라는 것이 이곳에 at last 마침내 도래한 거가 되는 거죠. Just like a whale, 수양버들처럼 we would cry an ocean. 우리는 울어서 눈물 바다를 이루게 될 거예요. 우드는 가정법을 나타내는 우드예요. If you lost true love and sweet devotion, lost, lose, lost, lost죠. lose가 원형 동사고 잃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달콤한 열정을 잃게 된다면 your lips excite me. 당신의 입술은 나를 흥분시켜요. Let your arms invite me.
당신의 품이 나를 초대하게 해주세요. 날 안아달라는 얘기죠. For, 왜냐하면 who knows, 누가 알겠냐고요. When we'll meet again this way,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시 언제 또 만나게 될 거라고 누가 알겠냐고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사랑의 분위기가 이렇게 안성맞춤으로 무르익었을 때 사랑하자는 얘기인 거죠. 내일은 그러지 말고. 예, 아우 참. 달달한 사랑 노래 It's Now or Never 해석해봤고요. 다음에는 같이 악보에 맞춰서 음정 막자, 연음 그리고 분위기 살려서 노래 연습처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It's Now or Never은 기본적으로 사랑 노래죠. 또 엘비스 프레슬리였던 그 스타일을 쫓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약간 느끼한 듯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달달하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불러보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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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home it tight. Come home it tight. Kiss me, my darling. Kiss me, my darling. Be mine tonight. Be mine tonight. Tomorrow will be too late. It's now or never, my love on way. When I first saw you, with your smile so tender. 여기 한번 해볼게요. When I first saw you, with your smile so tender, my heart was captured, my soul surrendered. I spent a lifetime waiting for the right time. Now that you're near, the time is here at last. 이렇게 한 번 더. Now that you're near, the time is here at last. 하고 두드려 해서 차창으로 와서 It's now or never. Come home it tight. Kiss me, my darling. Be mine tonight. Tomorrow will be too late. It's now or never, my love on way. Just like a willow, we would cry on ocean. If we love true love and sweet devotion, your lips excite me, let your arms invite me, for who knows when we'll meet again this way. 여기 한 번 더. For who knows when we'll meet again this way. 하고 두드립해서 다시 처음으로. It's now or never, come home it tight. Kiss me, my darling, be mine tonight. Tomorrow will be too late. It's now or never, my love on. 하고 이제 3번으로 갑니다. 괄호 3번. It's now or never, my love on wait. It's now or never, my love on wait. It's now or never, my love on wait. 따다단 하고 끝나요. 노래 너무 쉽죠? 너무 익숙한 곡이라. 이제는 반주곡에 맞춰 저랑 같이 불러보고 그 다음에 다음 여러분 혼자서 불러보게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여자 키로 원 키, 남자 키로 이렇게 두 가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be mine tonight. Tomorrow will be too late. It's now or never, my love awaits. When I first saw you, with a smile so tender, my heart was captured, my soul surrendered. I spent a lifetime waiting for the right time. Now that you're near, the time is real at last. It's now or never, come home at night. Kiss me, my darling, be mine tonight. Tomorrow will be too late. It's now or never, my love awaits. Just like a willow, we would cry an ocean if we lost your love and sweet devotion. Your lips excite me, let your arms invite me, for who knows when we'll meet again this way. It's now or never, come hold me tight. Kiss me, my darling, be mine tonight. Tomorrow will be too late. It's now or never, my love awaits. It's now or never. It's now or never, my
오늘 It's Now or Never 배워보셨는데 어떠세요? 어렵지도 않고 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팝송 중에 하나이고 또 끝이 또 임팩트 있게 끝나잖아요. 이런 노래들이 어디 가서 호응을 이렇게 받아내기 되게 좋은 노래입니다. 많이 많이 불러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Stumbling인 수집과 들어와 크리스 노먼의 노래 같이 배워보겠고요. 여러분 만족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